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로 훌륭히 일을 떠선 노동자 합숙에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자력갱생의 대진군을 힘차게 타구치고 있는 김종숙 평양 방직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금자리에 이삿짐을 풀어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4월 우리 이보은스님께서 저와 같은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에게 궁궐 같은 합숙을 지어주시고 또 며칠 뒤인 어일절에는 온 세상이 벌한 듯이 노동자 윤회까지 차려주셨습니다. 그 후엔 우리 이보은스님께서 저와 같은 처녀들이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 열일 시수단까지 꾸려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복만 받으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합숙에 들어설 때면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습니다. 우린 공장 밖을 벗어나지 않아도 여기 합숙에서 자료도 찾아볼 수 있고 또 미용이면 미용, 열이실습이면 열이실습, 어쨌든 할 수 있는 학분 받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걸어오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원수님 사랑에 보답하자면 더 많은 천국을 짜서 러던 계급의 전형이 되라는 겁니다.